야만 장군입니다. 자, 오늘은 내고항에서 소개된 적이 있죠. 네. 양이 엄청납니다. 걸작 떡볶이의 로제 떡딱 세트입니다. 맛보기 리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가격은 순살 세트 기준으로 22,000원이에요. 순살 치킨이랑 로제 떡볶이, 그리고 단무지, 치킨묵, 콜라까지 옵니다. 22,000원에. 그리고 소스 2종.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혜자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구성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치킨은 크리스피한 이 튀김옷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바삭바삭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자튀김도 약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살이랑 국물에 찍어 먹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떡볶이 구성 한번 볼게요. 일단 로제 떡볶이인데요. 국물은 뭐 이렇게 푸짐한 것 같아요. 와. 봤을 때. 떡은 이렇게 밀떡 구성이고요. 로제 떡볶이에 이런 햄. 햄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입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요 떡볶이는 특이하게 요런 브로콜리 건강을 챙겼다. 떡볶이에 브로콜리 들어간 건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국당면 빠질 수 없죠. 2,000원 주고 추가시켰거든요. 로제 떡볶이 중국당면은 마치 치트키와 같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특징! 네. 어묵이 또 없어요. 아, 그렇죠. 요 떡볶이는 어묵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활맥주와 유미의 위트에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한잔해! 한잔해! 아, 진짜 맛있어요. 오, 이것도 맛있는데? 생활맥주. 오, 오. 떡볶이집이니까. 아니다. 네. 여기 풀네임이 네. 걸작 떡볶이 치킨이에요. 떡볶이집이 아니고 네. 떡볶이 치킨집이에요. 치킨. 하지만 떡볶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미쳤다. 어우, 얼큰한데. 저희는 맛은 중간면 맛을 시켰어요. 어우, 맛있는데. 소스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주 풍부하게 있는 것 같아요. 중당. 어, 이게 다르다.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메추리알도 있었네요. 아까 소개는 못 드렸는데. 맛이 너무 깔끔해요. 체인마다 약간 그 향 같은 게 있거든요. 군더더기나 그런 향이 전혀 없고 정말 로제 그런 맛이에요. 일단 맛 평가는 네. 더 자세히 할게요. 일단요. 네. 치킨은 얼마나 맛있는지. 비가 와서 약간 눅눅한 것 같긴 한데 감안하고 감안해서 야, 이거 맛있는데?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요 소스 맛있잖아요. 걸작 갈릭 소스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치킨은 네. 포인트가 염지가 98점이에요 후추랑 소금 배율이 어우 굉장한데? 비매더라고. 아니 이번 개인주의야. 자, 저는 걸작 양념치킨 소스.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지 이 맛에.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네요 오늘. 요즘 치킨 잘하네. 그죠? 요거는 그냥 맛드만. 아, 네. 치킨 상황 없을 거예요, 소스는. 감자튀김도 준수하고요. 찍어서 한번 먹어봐요. 그죠? 네. 중국 당면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감아서. 아, 치킨에? 역시 아마님 드실 줄 아시네. 요래. 네. 네. 아, 안에 작아요.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잘 드시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내고항을 했을 때 세일했잖아요. 이게. 네네. 근데 이거는 이 돈 내고 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떡볶이는 배떡급이거든요 지금. 안 밀려요, 안 밀려. 재구매 회사 있다. 일단은 가격이 너무 착해요. 22,000원이면은 솔직히 치킨 한 마리 값이거든요. 치킨이 뭐 2만원 하기에는 양이 조금 적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떡볶이 값 평균가 14,000원. 네. 치킨 2만원 생각했을 때 거의 15,000원 할인된 가격이다. 그리고 맛은 지금 사드셔야 돼요. 지금 아직 많이 유명해지기 전이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습니다. 레시피에 변치 마세요. 왜냐면은 이 소스가 로제 떡볶이가 다른 업체들은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느끼하고 딱 매운맛. 거기에 딱 크림맛만 뒤에 밀려오는 정직한 로제 떡볶이 맛이에요. 그리고 매울만 하면은 햄이 있고 매울만 하면은 메추리알이 있고 그래서 너무 이 입속에서 콤비네이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 여기는 걸작떡볶이 치킨이에요 상호가. 그래서 치킨도 너무 훌륭합니다. 거의 브랜드 한 탑10급 치킨 맛은 나요. 충분히 나고 염지도 좋았고 튀김도 좋았고 국내산 맞죠? 네 맞아요. 네. 오케이입니다. 저는 두 번, 세 번 사 먹을 여유가 있어요. 그럼 22,000원에 콜라까지 준다? 망해 망해. 말도 안 돼. 진짜 망해. 재구매 의사 있다. 일단은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22,000원에 이 두 가지 양 챙기기 너무 좋고요. 양만 챙긴 게 아니라 맛까지 챙겼어요. 요 로제 떡볶이의 소스가 저희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는 배떡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배떡보다 약간 모자랍니다. 여기 떡볶이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뭐랄까 그 단맛이 자꾸 저를 좀 거슬렸어요. 그리고 맵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걸 좀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그래서 중간 매운맛보다는 아주 매운맛을 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재료들이 너무 풍부해요. 이거 떡볶이하고 원래 소스 이 정도만 있는데 여기 뭐 이것저것 토핑들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떡볶이의 뭐 그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떡볶이는 저는 처음에 양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레귤러거든요 이게. 그리고 다음 치킨으로 넘어가면 요 치킨은 최근에 만난 순살 치킨 중에 거의 지금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일단 치킨이 내부는 옛날에 시장에서 튀기는 풍당 맛 아세요? 알죠 알죠. 네. 약간 그 향이 자꾸 나요. 약간 계피스러운. 네. 네. 그 어떤 칼각 어떤 그런 염지 맛이 자꾸 그 옛날 시장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나고 하지만 튀김옷이 또 달라. 튀김옷이 요즘 스타일. 네, 또래오래 스타일. 약간 네. 파삭 파삭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떡볶이보다는 치킨을 좀 더 맛있게 먹긴 했지만 찍어 먹어서 같이 조화스럽게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았다.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중국 당면은 꼭 추가해라. 네. 로제 중국 당면은 뭐다? 사랑이다. 오늘은 걸작 떡볶이 치킨의 로제 떡딱 세트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봐요.